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그 신사임당님 책에서 뭐 100만 원짜리 사업 10개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제가 메시지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는 한 가지 일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한 가지 일로 뭔가 천만 원, 이천만 원 버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쪼갰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10개를 하면 한 천만 원, 월 천만 원 정도 사실 소득은 뭐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심사임당님 채널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말고도 있구나. 예, 정상이 아닌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뭐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고 계신 게뭐 스마트 스토어, 쉐어하우스, 뭐 보험 영업, 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월 배당 100만 원 받는 거. 배당도 네, 받고 그런 있고요. 일을 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은 진짜 하루에 한 가지, 그러니까 일을 하기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말씀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바쁘시지 않으세요? 안 바빠요. 그래요? 뭐 코로나인 영향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뭐 보험이나 뭐 증권이나 이런 거는 좀 만나서 해야 되는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좀 비대면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어 놔서 그래도 보험이나 증권사 이런 건뭐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코로나 영향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언제나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을 만들 때좀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한 1년, 2년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일을 또 시작하고 그 일에 또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 일을 또 시작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 사실 첫 번째 일이 엄청나게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한 1, 2년 정도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하나는 굴러가고 있고, 두 번째 또 시작을 하면 또 같이 굴러가고, 세 번째 같이 굴러가고, 그리고 뭐 투자 같은 거는 뭐 언제나 또 계속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열 가지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를 새롭게 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습관화가 되면은 맞아요. 다른 걸또 추가하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가신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데려다 줘요. 초등학교 유치원 데려다 육아에 주고, 이제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책도 쓰고, 뭐 시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스케줄이 있는 날은 또 다른 스케줄도 가고, 그리고 이제 3시 반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끝나니까 픽업해서 이제 집에 데리고 가서 저는 이제 집에서 그때부터 일을 하거나 또 이제 아이들과 시간 보내거나 또 아이들과 저녁 먹고 뭐 이런 일과예요. 되게 심플해요. 그 이제 신사임당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1억이나 5억 뭐 10억 이렇게 하나에서 올인하면은 이게 실패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도전들을 많이 해서 맞아요. 그 성공을 해나가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해보니까 추천을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세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시작하면 당연히 힘들죠. 부담이 그쵸. 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투자금을 막 몇억씩 낸다, 몇천만 원씩 낸다 그러면 못해요. 대출 받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런데 일단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보험 영업을 시작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증권사 일들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점점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뿌려놓으면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열 가지 일이 한 번에 돌아가. 그리고 안 돌아가면 사람을 쓰시면 돼요. 사람을 쓰시면 저한테 오는 수익은 적지만 일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중 7개가 진행 중이고, 한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2개를 더 시행하시겠다고. 네. 그죠. 그중 그 100만 원, 월 100만 원 이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제 주식 투자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배스킨라빈스 점장을 이제 5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신 건데, 네. 그 계기가 혹시 있나요? 일단 배스킨라빈스에 들어갔던 자체는 그 가맹점주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셨어요. 가맹점주님의
뭐 추천으로 네. 갔던 건데 매니저를 하면서 네. 진짜 많이 느낀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진짜로 프랜차이즈의 일들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베스킨라빈스 뭐 이렇게 지점을 열고 네. 뭐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되게 우리 매장은 특이했던 게 네. 베스킨라빈스하고 덩킨 도너츠하고 같이 있었던 같이 콤보 매장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아, 네. 콤보 매장이어서 네. 아마도 사장님은 처음에 그렇게 많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냥 네. 뭐 다른 여느 사장님처럼 네.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네. 뭐 오셔서 이제 차도 한잔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고 네. 사람도 계속 구해야 되고 뭐 주문에 대한 발주도 계속 해야 되고 네. 뭐 어떤 크리스마스 이벤트나 이런 때 엄청나게 케이크나 도넛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자비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거의 이제 많이 네. 맡기셔서 네. 제가 엄청난 경험을 했었어요. 거기서 진짜로 제가 거의 이제 뭐 운영도 하고 사람도 뽑고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도 이제 관리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깨달은 게 있는데 네. 그 깨달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프랜차이즈는 쉽게 도전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수익 내기도 네.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어쨌든 개런티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베스킨라빈스에.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주문 발주나 이런 것도 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네. 아이스크림은 얼리면 되잖아요. 네, 유통기한이. 네. 네. 폐기가 많이 없는데, 네. 아이스크림 외에 뭐 던킨 도너츠나 이런 베이커리 같은 거는 폐기가 많다고. 아. 그러면 그게 다 거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쉬는 날 제일 바쁘고요. 남들 쉬는 날. 네네. 남들 일할 때 좀 한가해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뭐 설날, 추석 엄청 바빴어요. 가족하고 같이 못해요. 네. 그러면 베스킨라빈스 매장이 보통 이제, 물론 시작할 때 그 돈도 많이 들지만. 그쵸.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창업할 때 면접도 못 보고. 그쵸,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도 사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익의 폭이 어때요? 뭐 대략 영업 이익률이라 할까요? 이익은 잘 나요. 잘 나요? 이익은 잘 나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좋은 상권에 입지하셔야 된다는 거. 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지가 좋지 않으면 네. 안 팔려요. 네.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는 월세가 비싸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월세도 많이 내셔야 그쵸,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어쨌든 계절을 타는 네, 맞아요. 음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실은 조금 비수기라고 보셔야 돼요. 여름에는 또 잘 되고 하지만 또 이제 크리스마스나 추석이나 뭐 네. 이런 설날 같은 이벤트에 네. 케이크 되게 많이 팔려요. 네. 그때 이제 거의 1년 네. 매출에 한 5, 60% 이상 버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사장님만 하실 거면 진짜 쉬워요. 네. 밑에 매니저 두고 네.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고 네. 사장님만 하실 거면은 진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네. 수익은 그만큼 더 줄어들겠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어쨌든 은퇴하고 뭐 이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식경도 많이 못 쓰실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베스킨라빈스 점장을 하시면서 주짓수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책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제 제가 그 책에 좋았던 거는 이제 일부 주식책들은 이제 뭐 무리한 이제 투자 기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면 뭐 수익률 대박 난다. 네. 이런 식의 좀 뭐랄까요 좀 과격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굉장히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투자하시는구나 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책 제목도 벌써 리밸런싱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그 책의 제일 첫 장에 보면 이제 뭐 기업 분석,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맞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가장 많이 이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게 네. 어떤 사람이 사봐. 네, 그렇죠. 친구가 이거 네. 좋다. 이거 좋아. 네. 이거 뭐 상한가 가. 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나 뭐 샀는데
얼마나 올랐어. 네. 뭐 얼마 벌었어. 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저는 네. 이제 펀드가 되게 호황기일 때부터 펀드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렇게 다 시작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졸업이냐면 네.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못해요. 계속 추천을 받아야 돼요. 네, 그쵸, 그쵸. 계속 누군가에 그쵸. 의지해야 되고요. 그쵸. 계속 뭔가 아 이거 상한가 갈까 저거 상한가 갈까 막 기웃거려야 돼요. 그러면 졸업을 못하신다는 거죠. 계속 학교만 다니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결국 졸업을 해서 내가 뭔가 응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셔야 되는데 네.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꼭 접근을 하셔야 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네. 자생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의 성공에 이르시는 게 요 방법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죠. 처음에 뭐 친구나 뭐 이렇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언제 이렇게 해야겠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한번 네. 제가 네. 투자했던 기업이 네. 거의 이제 하한가를 이제 몇 번 맞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 뭐 종목 이야기 해도 돼요. 지금 뭐 네. 거의 상폐 직전이거든요. 팍스넷이라고 네. 블록체인 기술의 네. 굉장히 그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뭐 언제는 뭐 상한가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막 이제 아 이거다. 네. 나 진짜 투자 잘하나 봐. 네. 막 투자를 하다가 이제 하한가 몇 번 맞고 이제 사실 다행이었던 거는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진짜로 지금은 괜찮은데. 네. 나중에 내가 투자금이 커졌을 때 이러면 진짜 그쵸, 안 되겠다. 그쵸. 답이 없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었죠. 독서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독서를 굉장히 네. 등한시 하시는데 네. 유튜브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블로그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네. 근데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 읽어야 되냐고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냥 읽으세요. 아무거나 읽으시면 읽다 보면은 다 걸러져요. 좋은 책을 찾아가게 맞아요.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꼭 읽으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네, 네. 이론이 저한테 좀 정립이 됐죠. 이제 그렇게 많은 주식책들 읽어나가면서 이제 기업을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찾아라. 그렇죠. 약간 이거 그 피터 린치가 한 말인가요? 피터 린치도 했고요. 또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네. 그 미주미의 이학영국 교수님이라고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분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주위에서 찾아라. 좋아하는 네. 거를 사라.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네. 굉장히 동감합니다. 어떻게 네. 하면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네. 분들이 뭐 이거 사봐 네. 이거 좋아 이래서 사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 네. 기업에 모르죠. 대해서 네. 그 기업이 뭘 파는지 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조차도 몰라요. 네. 근데 처음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좋아한다 네. 그럼 아 드라마 이 드라마 어디서 만들었지? 네.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먹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아 그럼 이 커피 어디서 만들었지?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매일 쓰는 뭐 핸드폰 어디서 만들었지? 내가 네. 매일 타는 차 네. 어디서 만들었지? 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데 아 그건 어디서 만들었지?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함정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나만 좋아하면 안 돼요. 주위에 물어보셔야 네. 돼요. 네.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되게 매니아 같은 그런 제품을 좋아하는데 네네. 거기에 투자하면은 네. 사실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옆 사람도 갖고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저만 쓰잖아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사람도 아이폰 쓰고 옆에 사람도 쓰고 자동 버스 타면은 옆에 네. 사람도 쓰고 있고 지하철 타면 옆에 사람도 쓰고 있고 그러면 그때는 아 애플에 투자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이런 접근이 굉장히 네.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을 찾다 보면은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단 허니버터치 나왔을 때 네. 그 허니버터치 열풍이 불기 전에 그 편의점에 2 플러스 1으로 팔았어요. 아... 그때 진짜 막 신상품 막 나왔을 때 네. 프로모션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 2 플러스 1이어서 그걸 사서 먹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았거든요. 저도 예, 네, 저도 근데 동생은 맛있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열풍이 불더니 주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내 취향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보라는 거에서 굉장히 그쵸. 또 공감이 가고 근데 이제 그 열풍이 분 것들 보면은
아, 넷플릭스에서 요즘 오징어 게임이 잘 나간다는데 딱 보면은 벌써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거 이미 올라갔죠. 맞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못 썼잖아요, 그럼. 못 써요. 네.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분할 매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비싼데 네. 한 번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시려고 네. 많이들 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사실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네.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도 좋아해.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업 분석이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이 기업이 그러면 그 다음 차기작은 뭘까? 네네. 타기작은 뭘까? 이런 네.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네. 그런 기업 분석이 되고 네. 그다음에 분산 투자가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면 네. 분명히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이거 괜찮다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기업들 찾아서 기업을 분석한 뒤에 분할 매수를 하라 이런 그쵸. 말씀이시죠? 맞아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